어제였습니다.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회의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조선해운 등 주요 전략산업의 어떤 현황을 점검을 하고요. 업종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과 또한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 공영훈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경제단체가 아니라 기업인들이 직접 참석한 것도 좀 이례적이다라는 네. 평가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회의가 개최가 됐을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 업종은 코로나19에도 다른 업종에 비해 선방한 업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어제 회의에서는 이 반도체가 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대응 조치를 위한 뭐 회의 개최였다라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계에서는 어제 많은 것들을 좀 건의를 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게 뭐 세제라든가 금융, 인력 등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이 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들을 좀 완화를 해달라 이러한 건의를 냈더니 이제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들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고용을 좀 확대를 해라.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이제 좀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조만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제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뭐 각종 세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뭐 환경, 노동과 관련된 규제 특례가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함께 또 중요한 하나의 축이 바로 자동차 그렇죠. 부분일 텐데요. 네.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친환경차, 그렇죠. 미래차로의 이제 전환의 속도를 좀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차의 수요를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 충전 인프라는 어떻게 확충을 할까, 이 기술들은 어떻게 만들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전환이 되게 되면 기존의 부품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신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이제 연구개발을 좀 지원을 하는 내용들도 좀 담겼고요. 또 배터리 발전을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네. 어제 이 회의에서 많이 좀 다뤄졌습니다. 네. 뭐 각국이 지금 배터리 있어서는 수급의 거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앞으로 각국이 모두 다 뭐 투자 확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내재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가 뉴스가 나온 지가 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사실 그동안 계속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회의를 갖게 된 건데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물론 네. 있습니다. 네. 뭐 회의하기 전에도 있었고 네. 어제 회의를 한 다음에도 너무 이제 뒷북 대응이다. 네. 뭐 이제 와서 무슨 업계 의견 수렴하고 있냐. 뭐 이런 네. 비난들도 좀 있었는데요. 네. 좀 보자면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를 전략 자산화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전략화에 상당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 투자 시 40%의 세액 공제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고 네. 중국은 28나노 이하와 뭐 사업 기간이 15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는 최대 10년간 소득세도 면제해 주겠다. 네. 뭐 이러한 지원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네. 지금까지 기업에만 맡겼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지금 현 주소를 보면은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그 초격차를 유지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경쟁을 강화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에 따라서 어떤 국제 정치적인 리스크에도 그렇죠. 직면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맡겨면 뒀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너무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야 이런 회의와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네. 뒷북 대처라는 뒷북 조치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특별법도 곧 제정이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도 사실 그동안 기업들이 꾸준히 그에 대한 건의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특정 분야에만 혜택을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정부에서는 보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각 뭐 산업계든 언론이든 이쪽에서 진짜 국제정세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야 또 이것도 급선회를 한 그런 측면인데 분명 늦었습니다.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죠. 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좀 나온다면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요. 뭐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바짝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들 만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만난 회의 자리인데 네. 좀 액션 플랜이 바로 좀 나오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해라 기자. 네. 오늘 또 아침에 또 홍남기 부총리, 경제부총리도 뭐 지원책 얘기 또 언급한 얘기가 있었는데 K반도체 벨트 전략, 네, 그리고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이게 좀 예고되는 것 같아요. 좀 기대 효과라든지 또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가 있을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성장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언급이 된 것이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좀 진행을 검토를 하겠다고 앞서 언급이 됐는데 네.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곳이 SK하이닉스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니까 산업 집적지라고 하죠. 공장들 네. 많이 두고 이제 제품 생산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투자 비용이 120조 원 정도 들어간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 인허가가 지금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마련이 되면 아무래도 좀 원활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투자한 비용에 있어서 세액 공제라든지 전력 그리고 폐수 처리 같은 이런 인프라 지원도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2019년이었죠. 일본이랑 무역 전쟁 있었을 때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그렇죠. 좀 원활히 네, 됐었는데 네. 이런 인허가 있어서 좀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좀 빠르게 지원이 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대하겠다, 적극적으로 네. 투자하겠다,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일단 차량용 반도체가 일반 반도체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낮다, 가격 경쟁력이 낮다, 돈을 잘 못 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상은 돈을 잘 못 버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네. 투자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정부 지원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 그리고 반도체 업계가 좀 같이 동원을 해서 국산화율을 좀 높일 것으로 보이는 그런 수준에서 현대차 그룹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기업들이 이런 차량용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마련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K반도체 벨트 전략이나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아무래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설비 증설이라든지 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좀 원활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 기업뿐 아니라 이 협력사들, 특히 뭐 소재 장비 부품 업체 성장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 산업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어제 회의에서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외에도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조선업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인력 유지 방안에 대해서 먼저 언급이 됐었습니다. 지금 발주된 선박 이 물량에 대해서 건조 작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적재적소에 좀 동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고용 지원 수단을 발동을 하는데 퇴직 인력들에 대해서도 취업이라든지 교육을 확대해서 생산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거고요. 친환경 부분이나 디지털화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선박 같은 무탄소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을 하고 공정 자동화나 최적화가 이뤄지는 스마트 조선소 건설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을 한국형 스마트 야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해운업계에 관해서는 수출 물류를 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올해 말까지 해운 매출액 40
80조 원을 돌파를 하고 또 원양 컨테이너 선봉량을 105만 TEU까지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선봉량은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해운 매출액이 약 36조 원이었고 원양 컨테이너선 선봉량이 80만 TEU였으니까 확대 늘린다라는 계획인 거고요. 또 선사들 선박 도입 비용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네. 최대 10척 선박을 매입해서 합리적인 용선료로 임대를 지원해준다고도 했고요. 또 금융 지원 같은 것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